2주차 데이트의 첫 번째 매치이자 전체 여섯 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파워그리드 능선을 지나 남쪽 해안가로 가는 동선인데요. 이번 매치에는 게임홈 하동이 합류를 했습니다. 자, 에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와이키카 무카우가 굉장히 순진하게 들어와서 들어오는 팀들을 같이 쳐내는 그런 위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야, 이거 차량 바퀴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로 들어왔습니다. UAP도 난해해요. 그런데 젠지는 역회전을 선택했고 기블리의 사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난이 에미의 샷에 맞고 기절했습니다. 화킬. 이건 UAP 입장에서 이번 매치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젠지는 안전하게 장장을 맞으면서 외곽을 크게 돌았고요. 자, 북으로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TSM이 있긴 합니다. 왔어요! 이거 파워그리드 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많은 팀들이 예상치 못한 장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민족대 이동이 시작될 민족대 이동이 바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퓨리와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이밍이 전투를 치르는데요. 그 사이 에너가 기절합니다. 아, 기다리고 있을까? 피오도 지금 바로 엑스레프트 기절시켰죠? 자, 이렇게 되면 본대를 패트리코로 쪽으로 보내면서 살짝 인원수를 줄이는 선택도 좋아 보입니다. 자, 퓨리가 가장 먼저 탈락하게 됐고요. 다시 북쪽으로 한 번 더! 좀 더 유연하게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젠지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패트릭 호로드를 좀 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이니까 이거 이실 당하니까 빠르잖아요, 선택은! 하지만! 차량에서 또 한 번! 아수라! 샤시! 아수라 발발타! 완전 미쳤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닉스도 인서클 과정에서 한 번 더 이쪽을 노릴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팀 리퀴드가 피해 없이 뉴에피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집즈 위험합니다! 누적이 탈출하고 버렸어요, 집즈! 다 나와 있을지 이 싸움 이용해야죠. 주변에 있는 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손으로 직접 수 줄여놓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시 만들어 갔어요. 아우, 어제부터 여기저기서 팀 킬이 좀 많이 나옵니다. 환선 기절. 페이지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인데요. 이겨냅니다! 하지만 쇼우가 트레이드를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이 UAP만 정리하게 되면 구덩이 주도권을 다나와 e스포츠가 확실히 가져가고 이 물자까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힘을 좀 더 주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 안쪽에서 우리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다른 팀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UAP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스프로가 진짜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견고한 수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바툴리스 선수의 고지대 점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투자했었거든요. 네. 좀 더 발빠르게 본인들이 외곽에서 잠그는 플레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바툴리스 샷 너무 좋은데요. 야, 싸우면 싸울수록 들어가는 게 힘든 자기장이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게임홈 화동이 최대한 교전 좀 피했었는데 처음에 미치적으로는 3대1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기절당하면서 시간을 끌릴 수밖에 없는 게임홈 하동. 자기장을 등지고 깎아 들어오는 플레이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라서 오히려 지금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상대하는 팀이 젠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더 회전각을 보더라도 버투스프로나 다나와 e스포츠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자, 남쪽에서 버투스프로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이밍 다나와는 맞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젠지! 자, 피워요! 자, 이 싸움을 하면서 TSM이 나오는 것도 예상을 하면서 조전을 해야 됩니다. 자, 아수라가 기절하긴 했는데 아직 화킬은 찍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절을 당하면 TSM이 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조건 회복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오는 타이밍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노닉스가 무리하지 않고 백업을 와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속도 붙여서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TSM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나와는 SSG 쪽에 타격을 주고 있고요. 자, 이거 마인 조심해야죠. 마인 조심해야죠. 순식간에 두 명 기절입니다, 젠지. 그런데 TSM이 정리해줬어요. 아, 근데 애써 화킬 나왔고요. 세 명 유지할 수 있나요? TSM. 피닉스가 남아있는 젠지, 다나와 e스포츠는 풀스쿼드, 버투스프로는 이제 외곽 쪽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TSM이 균형 잡힌 플레이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상대 한 명 한 명만 줄여줄 수 있으면 최종적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자기장에 걸렸다. 그럼 무리하지 말아야지가 확고한 지금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닉스에게 TSM이 인원 손실이 나게 된다면 기절하게 된다면 이것도 TSM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자, 렉스 기절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 버투스프로는 계속 외곽 지금
아,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거 위험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 TSM이 둘둘 나눠져 있긴 하지만 두 명의 선수가 다나와 e스포츠를 좀 내려찍을 수 있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서울 선수가 뭔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켜내주면서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렉스와 살루트를 좀 살리기가 쉽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TSM도 킬로 구하기나 하고 계속해서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적 고지대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찍어누르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젠지도 더 과감하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기절로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인원이 많이 줄어있구나.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기절시키면서 틈을 만들어야 EJ를 통해서 치킨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닉스도 지금 TSM의 힘을 좀 빼줘야지만 언급해주신 대로 치킨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버튼스프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비어있는 동쪽 구간으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나와 e스포츠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네. 자, 버튼스프로가 진짜 기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3인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튼스프로 입장에서 여기 싸움에 개입하게 되면 피해는 줄 수 있을지언정 치킨을 못 가져가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한 거죠. 자, 그리고 다나와가 어려운 와중에 4인 유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젠지도 두 명이서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젠지가 추가 연막탄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이쪽을 버틸 수가 없거든요. 자, 이거 버텨서 막아내기만 한다면 됩니다. TSM이 방패가 되어주는데요. 아, 그런데 이노딕스 기절입니다. 아, 젠지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나와 움직입니다. 갑니다. 자, 버투스프로도 다 정리가 됐고요. 라인 싸움인데 레클로 기절. 너무 빨리 정리하는 바람에 지금 대비가 되거든요. 살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각자체는 퍼디 선수가 센터 쪽으로 들어가주면서 각자체는 TSM이 넓게하지만 살루트 좋아요. 이거 능선에서 정면을 뚫어내게 되면 다나와 e스포츠도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포트 플레이를 좀 배제하고 지금 빨리 1선에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서유가 살루트! 서살루트가 해주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죠. 아, 근데 너무 무리해서 살리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상대가 오히려 푸시하고 있어요. 퍼디가 이거 잡아낸다. 살루토! 20발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팀의 세이브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루크가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성광! 그리고 화염병도 하나 있어요! 자, 루크는 크게 돌아주는데요? 아예 자기장 밖으로 나가주면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지금 치고 들어갈 생각인데 살루토도 반대로 돌아주고 있어요. 자, 이건 앞쪽에 맞아주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기절한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자, 서로 살릴 생각 없고 그냥 1대1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계속 사운드 플레이를 통해서 위치하는 곳을 지금 브리핑해 줄 수 있다 보니까 빠르게 확킬 찍었죠. 그렇죠. 자, 오히려 서울이 들어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 선수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루크 선수가 급해져요. 그렇죠. 자, 루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서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물쭈물 되면 상대방이 두 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e스포츠! 중앙에서 버텨냈고 결국에는 어려운 와중에서 인원 유지했고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나와입니다. 다나와 e스포츠가 여섯 번째 매치 만에 위클리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1대1은 안 줘요. 맞습니다. 절대 안 줘요. 그리고 이어지는 7번째 매치. 지그니터스 감려합니다.